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음식과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재밌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 체험! 아 심심해. 토요일인데 뭐하고 놀지? 영화 볼까? 아니면 쇼핑? 노래방? 놀이공원? 반지 너 돈 있어? 없는데! 용돈 다 썼는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너무 불쌍해. 근데 저게 뭐지? 자원봉사자 모집? 저게 뭐야? 그럼! 내가 시라카는 좋잖아! 이태강 가게를 빠질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 점수 1등! 앙심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대! 근데 자원봉사가 뭐지? 대가 없이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거야. 진짜? 앙심아! 우리 저거 하자! 나라면 짱 잘 그린단 말이야!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무슨 자원봉사자 모집을 보이지도 않게 저 꼭대기에 붙여놓고. 왜 먹어 먹어! 자원봉사해보자!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아, 왜 이래! 두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네네! 부모님 동의서는 가져왔고? 네! 여기요! 좋아요! 내가 에베레스트 등반 일정이 갑자기 잡혀서 가게 비워야 하거든. 네! 에베레스트요? 당장 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와! 등산 가세요! 진짜 멋있어요! 반지야 그만 가자. 여기 확실히 이상해. 잠깐! 가게 수입 전부를 기부하지 어떤가? 수입 전부를 기부요? 네네네 하겠습니다! 하고 말고요! 단골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난 이만... 아싸! 하루에 라면 10그릇만 팔아도 3만원! 단골도 많다는데 설마 10그릇만 팔겠냐? 하루에 20그릇만 팔아도 이틀이면 12만원! 정말? 그럼 우리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거네! 우리 기부 찬사다! 뭐냐? 여기 정말 이상하다고 했지? 이러다 한 그릇도 못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내가 뭘 했어? 여기 완전 이상하다고 했지? 너도 신나서 하겠다고 했잖아. 아! 나 학원도 가야 한단 말이야! 아, 나도 여기 만나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 지금이라도 가자. 가게는 어쩌고? 이건 진짜 사기야. 단골 많다더니 무슨... 어? 저 실례합니다. 손님이다! 어서오세요! 어떤 라면 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네? 화장실요? 쓰세요.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아 저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기 죄송한데 휴대폰 충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서? 라면을 한 그릇도 못 팔았다고? 화장실 쓴 손님이랑 휴대전화 충전한 손님이 미안하다고 500원씩 주고 간 게 다야. 그럼 저건 뭐야? 우리가 배고파서 먹은 거. 안 되겠어! 우리가 직접 손님을 데리고 오자! 라면 드시러 오세요! 이게 누군가요? 저예요! 아, 네. 햄버거 먹으러 가자. 아, 나 실물들이랑 똑같구나! 진정해! 엘리스 바꿨어? 아니, 바꾸진 않았어. 얘들아, 배고프지? 라면 먹으러 와! 우린 방금 랍스터 먹고 왔는데요? 우리 이걸로 딱지 접자! 그래! 딱지! 냠냠아! 우와, 우와... 너무해! 힘들게 만든 건데! 괜히 전단지 만드느라 아까운 1,000원만 날렸네...
아, 얘들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저번에 새로 생긴 가게에서 본 건데. 냠냠아,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손님 온다면. 이상하다.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오던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뭐지? 이 익숙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니들 뭐하냐? 혹시 좀비 놀이하냐? 아니야? 맞잖아, 좀비. 왜? 변응심 정말 잘 어울려. 예, 그래, 너 오늘 좀비한테 좀 혼나보자. 뭐가? 방금 널 보고 손님 모을 방법을 생각했다고! 날 보고 뭐? 미인게? 아. 알았어. 그래서 뭐? 한땐 내 꿈이 체력사! 오! 얼른 다음 거, 다음 거! 안 되겠어! 좀 더 강력한 거야! 이번엔 우리 차례! 강력! 여기서 물러설 수 없지! 받아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손님이 없다니. 역시 그 할아버지한테 사기당한 거라니까. 그러게, 오늘따라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날씨가 좋아 다들 놀러갔나? 어? 밖에 손님 왔다! 어디? 정말 너무 빵소라잖아. 그 앞엔 누구지? 연예인인가? 빵소라랑 친한 연예인이면 뭐 보나마나. 우와! 땡큐다! 와, 진짜!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생명체가! 언제 봐도 잘생겼다! 얼른 가서 주문 받아야지! 나도! 민키야, 뭐 먹을래? 라면 완전 맛있게 끓여줄게! 계란도 두 개 넣어줄게! 우린 라면 안 먹어! 살찔까봐! 뭐? 그럼 여긴 뭐하러 왔는데? 다리 아파서 잠깐 앉은 건데? 여기는 휴게소냐? 라면 안 먹을 거면! 이게 뭐지? 지진 났나? 하고! 얘들아! 저기 좀 봐! 민키 팬들인가 봐! 내 팬도 있거든! 민키다! 민키야! 우리 저기서 라면 먹자! 그릇이 아니라 100그릇은 나가겠어. 100그릇이면 3만, 아니 30만원! 30만원! 땅콩 누나이들에게 기부해야지! 난 환경운동에 기부할 거야. 난 유기동물들에게 기부할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민키 가려나 봐! 우리도 가자! 나 아픈 아이들에게도 하면 안 돼? 기부해, 기부해, 팍팍해! 재밌겠다! 다들 가잖아! 와, 라면값 안 되는데! 와, 거기 안 써! 그냥 가면 어떡해! 안 돼! 얘들아, 라면값 따고 가야지! 기부할 거란 말이야! 어? 반지야, 어디 가? 마침 잘 만났다, 호영아! 지금 엄청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대신 저 라면 가게 좀 봐줄래? 알았어. 와! 거기서! 얘들아, 500원씩 알려줄게! 기부할 거란 말이야! 거기서! 와, 어떡해! 소나기인가 봐! 돈도 못 받고 비만 쫄딱 맞고 우린 완전 망했어. 인터넷에 다 소문 낼 거야.
기부했던 대먹고 도망갔다고. 울지마. 울면 지는 거다. 얘들아, 난 너무 보내서 얻고 싶어요. 가게에 손님이 바글바글한 것처럼 보이는 거 있지. 어떡해, 나도 그래. 야, 정신들 차려. 응? 으아, 진짜다. 호영이 때문에 기분 많이 하다. 호영아 고마워.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뭘. 너 내일들 시간 돼? 내일도 좀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여기 라면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호영이 덕분에 자원봉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다. 처음 해본 자원봉사는 즐거웠고 참 보람있었다. 참!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에베레스트에 무사히 올라가셨을 거야.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우리 동네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많다. 나는 개가 좋다. 동네 개님들과 더욱 친해지고 싶다. 개님들을 사랑해. 네, 오늘 초대한 분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이신 하이딩 씨입니다. 전 동물들의 마음을 읽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강아지의 마음을 읽어볼까요? 이 강아지는 바다가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뼈다귀 모양 껌은 제발 그만 달라네요. 그만! 개의 마음을 읽는다고? 완전 멋져! 그래, 결정했다! 멋진 멍멍이 커뮤니케이크가 될 거야! 그래서 멍멍이들과 친구가 되고 말겠어! 어? 빨리! 우리 뽀삐 왜 그래! 배고파서 그래! 자, 여기! 어서 먹고 기운 차려, 뽀삐야! 언니가 아니야, 아니야! 뽀삐 내가! 뭐야, 배불렀던 거야? 멍멍이 커뮤니케이크가 되는 길은 어렵구나. 반지야, 왔다. 김 부장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맡아주기로 했어. 허스키는 사람을 잘 따른다는데 허돌이 얘는 좀 도도하대. 아빠, 걱정 마세요. 허돌이는 제가 돌볼게요. 저는 멍멍이 커뮤니케이크니까요. 무슨 케이크? 허돌아, 내가 턱을 쓰다듬어 줄게. 무서워 마, 단지야. 허돌이가 날 좋아해서 그런 거야. 싫어하나 봐. 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말하는 거구나.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럼 먼저 너희 집 개들이랑 친해져 보는 게 어때? 그건 쉽겠다. 그 다음엔 동네 개님들이랑 다 친해지는 거야. 그럼 온 세상 개님들과 다 친해지겠지. 그래. 반지, 넌 상냥하고 착하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정말? 허영이 최고. 개님들아, 좋은 아침. 나는 너희 개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놀랐지? 아, 그래? 산책을 가고 싶다고? 그랭그랭 산책 가고! 나는 멍멍이 커뮤니케이터! 개님들의 마음을 읽는다니! 개님들은 나를 좋아! 금반지? 나의 반응은
반지야! 길에서 뛰어다니면 위험해! 죄송해요, 쌤! 좀 쉬었다 가자! 친구, 소개시켜줄게! 자, 인사해! 얘는 똥이야! 아, 맞다! 넌 멍멍이 커뮤니케이터였지! 내가 너의 속마음을 읽어줄게! 안녕! 나는 똥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정뽀삐예요! 반가워요, 저는 허돌이라 합니다! 가버렸네. 뭐 바쁜 일 있나? 괜찮아. 다른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얘는 나만 보면 너무 좋아서 반겨주는 마티즈야. 와, 허들도 멋지네. 아이고, 고맙네. 저도 멋지지만 우리 반지 아가씨가 완전 이쁘답니다. 그래, 너희 주인님 정말 예쁘시다. 얘는 퍼그라는 종류의 개님인데 이름은 공주야. 얼굴만 보면 장군인 줄. 자, 인사해 공주야. 얘는 허돌이. 예이! 공주마마, 저는 허돌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최고 미소녀 반지 아가씨 집에서 알게 돼서 아주 영광스러워. 아직 인사 다 안 끝났는데. 허돌아, 어디가? 금뽀삐! 다 도망가버렸어. 허돌아! 뽀삐야! 어딨니? 언니가 니들 맘 다 아니까 어서 돌아와줘! 착하지? 그래, 그래. 왜? 왜 개님들은 나를 안 좋아하고? 반지는 이렇게나 개님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대체 왜? 왜? 어영아. 반지야, 그렇지 않아. 개들이 날 따르는 건 이것 때문이야. 응? 이게 뭐야? 말린 돼지 껍데기야. 엄마가 개들 주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네. 자. 오, 맞나당! 어라! 먹을 걸로 인기를 얻은 거군. 좋았어! 나도 만난 간식으로 개님들의 마음을 뺏어보겠어! 반지야, 힘내! 얘들아! 어? 심해심해! 냠미냠미! 나 이거 좀 빌려갈게! 고마워! 자기가 뭘 가져가는지 아는 걸까? 글쎄... 개님들아! 어? 나도 만난 거 가져왔어! 그래, 그래, 니들 맘 다 알아. 너희들은 지금 이 과자가 먹고 싶지? 자, 자, 흥분하지들 말고 죽을 것이오! 자, 지금부터 배식 들어갑니다. 짠! 자, 개님들과의 즐거운 시간! 멍멍이 커뮤니케이터라는 건 참 멋지구나. 어때 얘들아? 완전 맛있지? 어? 아니 너희들! 이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알았어, 더 있으니까 걱정 마. 반지야, 잠깐만. 어? 이건 마늘 맛 과자인데? 아, 면역력에 좋은 마늘 과자! 반지야, 강아지들은 마늘 맛을 좋아하지 않아. 정말?
개들은 나무 과자나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럼 이번에도 개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거야? 나도 개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멍멍이 커뮤니케이터 되기 어렵다. 소녀야, 어? 정말 동물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가? 네! 너무너무요! 근데 누구세요? 나는 개의 정령이다. 너희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다. 네?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고요? 하도리! 세상에! 하도리가 이렇게 꽃미남이었다니! 진정으로 동물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게 그 힘을 주겠다. 네네! 주세요! 주세요! 하! 야옹야옹 멍멍 꽃기어 개굴개굴 흡하! 야하! 반지야! 반지야 일어나! 꿈이 이루어졌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됐다! 이제 개님들이 나를 사랑해! 고맙습니다, 하두리의 정령이시여.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 반지가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애니멀 커뮤... 그게 뭔데? 아, 동물들과 대화하는 상담사 같은 거래. 에이, 그런 거라면 어플이 있잖아. 개 짖는 소리를 통역해주는 어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네? 당연하지. 한번 통역해볼까? 아, 부탁할게. 개님들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듣고 싶어. 어디 한번 볼까나? 이에 자꾸 귀찮게 해. 맞아. 짜증나. 응, 나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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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너무 대놓고 싫어하네. 먹을 거나 줘. 주머니에 있는 거. 주머니? 뭐야! 이건 호영이 돼지 껍데기잖아! 이것 때문이었어! 나한테 모여든 이유가? 반지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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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줘! 그거! 빨리! 빨리! 몰라! 개님들 미워! 응, 왜 안 주지? 어디가? 따라가자! 반지야... 허돌이의 정령이 나온 꿈은 그냥 개꿈이었다. 난 강아지들과 언제쯤 친해질 수 있을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길은 정말 힘들어!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오늘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두 명이나 전학 왔다. 전학생은 어떤 아이일까? 반지 기자가 취재합니다. 미소년 전학생. 우리 반엔 나랑 친한 남자애가 없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지? 호영이 너무 멋져! 호영이는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고 넘 조용해서 별로. 얘들아, 자습 시간엔 떠들지 말고 공부하자. 강연못은 모범생이라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특종이야. 특종! 전학생이 왔대, 전학생! 우와! 개소쟁이냐? 전학생은 미소년일 거야. 아니, 나랑 같이 장난치러 다닐 개구쟁이일걸? 잠깐! 반지 기자! 전학생 사건에 대해 반지 기자가 취재하겠습니다. 반지 기자? 또 바뀐 거냐? 꿈이 하도 매일 바뀌어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미소년 기사라면 반지의 그 취재 내가 도와주마. 미스터리의 전학생, 과연 누구인가? 이 기사 제목 어때? 제목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보가 있어야지. 아, 정보? 전학생은 미소년 두 명이라는 게 정보야. 와, 좋았어. 미소년이 두 명 정말 기대된다. 제발 개구쟁이가 와라. 근데 아직 어느 반으로 전화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두 명 다 우리 반에 올 확률이 제일 커. 우리 반 학생 수가 제일 적거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 왔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자, 그럼 새 친구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뼈정머리 반창검 스캔크 왼쪽은 밴돌이과의 개구쟁이 오른쪽은 모델 분위기의 미소년 안녕! 난 최태풍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야! 너 개구쟁이냐? 어? 어 그게... 난 터프가이야 와우! 좋아!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내 이름은 왕뱅돌! 반갑다! 친구야! 후! 뱅돌이가 둘이 됐어! 안녕! 난 콩심이라고 해! 잘 부탁해! 그럼 콩심 학생은 키가 크니까 제일 뒤쪽 창가 자리에 앉고 태풍 학생은 그 앞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어? 아, 눈부셔.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없다. 새 친구가 와서 활기가 넘치시네요. 태풍 학생은 옆자리 연못 학생이 챙겨주시고요. 네. 어? 예, 브라더. 예. 치, 내 옆자리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콩심 학생은 여학생이니까 반장인 울지 학생이 챙겨주십시오. 네. 아, 곱단쌤. 울지아는 반장일로 바쁘니까 제가 친절하게... 여학생이요? 전학생 중 한 명 여학생으로 밝혀져! 어이, 최태풍! 정식으로 인사하자! 나 왕뱅돌이다! 응? 사나이들끼리 팔씨름 한판 해볼까? 이 녀석 센가? 어디 한번 허잇! 팔 힘은 약한데? 아, 네가 이겼어! 너도 터프가이였구나! 반갑다 친구야! 나도 반가워! 개구쟁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현장에서 금반지 기자였습니다! 어때? 우리 이걸 여자애들한테 던지자, 좋지? 어? 여자애들한테? 그래! 완전 재밌겠지? 앞으로 너랑 장난칠 생각하면 너무 신난다 난 그런 장난은 별로야 엥? 그래? 하긴, 좀 유치하긴 하지 그럼 저기 안경 끼네 보이지? 제가 진진이라는데 안경 벗으면 엄청 못생겨진다 제 안경 뺏기 장난치자 재밌겠지 싫은데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 터프가이들은 숙녀를 괴롭히지 않아 뭐야 나랑 친구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럼 이거라도 해줘 어? 이걸 변응심 등에 붙이고 와줘 우린 친구잖아 뭔데 뭔데 아까 그 태풍이란 애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지 않았어? 아이, 그럼 개구쟁이가 딸기 반창고를 똥그림 잘못 본 거 아니야? 설마 이젠 아무거나 딸기로 보이는 냠냠이 딸기 중독 빨개 위험한 수준 정말 딸기가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냠냠이가 딸기 우유를 적게 마신 모양이다 헛게다 보이고 딸기 우유나 사 먹으러 가자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전학생의 조명이라 신난다. 얘들아! 니들 딸기 우유 마시러 가는 거야? 야, 뭐야! 아싸! 깜짝 놀래키기 성공! 야, 깜짝 놀랐잖아! 미안, 난 그저...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어? 아니야! 난 그저 딸기 우유 마시러 간다기... 그래? 뺀돌이가 시킨 게 아니고? 절대 아니야, 그런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반창고에 딸기 그림이 있네! 어? 전학생 최태풍 딸기 반창고 붙여! 내가 딸기 짱 좋아하거든! 귀엽고 맛있잖아! 나도 딸기 짱 좋아해! 난 우유 중에 딸기 우유밖에 못 먹거든! 어머, 진짜? 나도 그래! 와, 정말! 딸기 케이크, 딸기 초콜릿도 좋아해! 나도! 난 딸기 심은 적도 있어! 여기 딸기 중독자 한 명 죽어요! 남자랑 이렇게 빨리 친해진 건 처음이야! 난 사실 여자 사람이 더 편해! 주변에 여자 사람이 많은가 보구나! 많아! 사실 우리 엄마, 할머니, 누나 다 여자거든! 단독 특종! 최태풍의 엄마와 할머니, 누나 다 여자로 밝혀져! 야, 그건 당연한 거잖아! 뭔가 이상한데? 왜 저렇게 사이가 좋은 거야? 다음 시간은 뭐야? 요리 특별활동 시간이야! 그래! 나 요리 진짜 잘하는데! 딸기 우유 화채도 짱 잘 만들어! 와, 정말? 요즘 터프가이들은 요리도 잘한다고! 최태풍! 뭐 안경알이 통통한 게 참 귀엽다. 정말? 나도 내 안경이 좋아. 최태풍, 나를 속이고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얘들아, 그럼 우리 이참에 안경인 클럽 만들까? 그래, 만들자. 재밌겠다. 그 인기 내가 더 부셔버리겠다. 이 배신자! 어? 으차! 태풍! 야, 이 배신자! 어때, 화나냐? 나랑 한판 뜨자! 이러다! 야, 왕팬돌도 뭐야? 왜 친구를 밀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특종 왕팬돌! 전학생 태풍에게 다짜고짜 밀치기! 니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저 녀석이 날 배신했어! 배신은 무슨 배신? 네가 잘못했겠지? 어라? 내 안경 어디로 갔지? 이건 무슨 반전! 태풍이가 부드러운 미소년이었어. 자, 들어와! 어디? 양간을 그만 괴롭혀! 태풍아, 안경 벗으니까 완전 잘생겼잖아. 안경 벗고 다녀. 아니야, 잘생기긴. 게다가 안경 벗으면 너무 약해 보여서. 드디어 우리 반에 미소년이 한 명 더 들었구나. 난 딸기 우유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 딸기 우유라면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내 안경이 어디 갔지? 이거 네 안경 맞지? 고마워. 완전 바보야! 예쁜 태풍이랑 시크하고 멋진 공심이 둘 다 너무 멋진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상 전학생 특별 취재 방지기.